제가 너무 일찍 도착해서 지금 시간이 한 2시간가량 남았는데요. 제주도 가서 어떻게 여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에 부두시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도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따로 렌트카를 찾으러 갈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만 말씀을 미리 해놓으면 지금 제가 GV 출공을 시승을 하고 지금 애월 해안도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편하네요. 일단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사용을 하니까 제가 따로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지 않고 쓰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제가 편안하게 짐을 따로 움직이지도 않고 차 싣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제네시스 스펙트럼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이렇게 또 제주에 와서 이렇게 또 특별하게 스펙트럼을 이용하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편안하고 또 여행이 즐거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도 보니까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월 한 1개월 단위로 이 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단기간 또 렌트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주도에서 제가 마음껏 한번 GV70과 함께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이고요. 제가 그 전에 베이지 실내를 탔을 때 느낌하고 또 다릅니다. 상당히 다른 느낌이고 상당히 또 깔끔하면서도 또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 시승할 때하고 또 느낌은 많이 또 다르네요. 야,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GV70을 시승을 하니까 느낌이 색다릅니다. 네, 확실히 왠지 제가 이번 제주도 여행이 카리비를 시작하고 2년 만에 또 이렇게 포상적으로 여행을 온 거라 너무 또 기분이 또 좋은데 이렇게 또 제네시스 스펙트럼까지 이용을 하니 상당히 제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일단은 이 GV70, 네, 여기 지금 실내 보이시죠? 상당히 진짜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GV80에서 느끼는 고급감과는 또 GV70에서 느끼는 고급감은 좀 다릅니다. 네, 확실히 약간 좀 더 스포티하고 좀 젊은 감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전혀 GV80에 비해서 고급감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다른 느낌의 고급감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의 실내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네요. 저는 블랙 실내만 생각했을 때는 좀 너무 노티나지 않을까. 괜찮네요. 블랙 실내에도 저는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걸 타보니까 확실히 좋고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넓죠. 그리고 클러스터 역시 풀 LCD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있고 네. 멋집니다. 역시 제주도를 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배들이 보이네요. 촬영진.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red flags I'm used t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블랙 잠깐 한번 일단 보여드리면 블랙. 내장이죠. 블랙 내장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실내 컬러입니다. 자, 뒤에 2열 좌석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차량은 지금 현재 볼까요? 네, 디젤 차량이네요. 디젤 차량 요소수 들어가는 부분 보이고 있고요. 경유 차량입니다. 자, GV70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트렁크 공간 궁금들 하세요. 트렁크 공간 궁금해 해서
자, 아까 저도 하도 오랜만에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 아까 차량을 탁송해 주시는 분도 까먹었었는데 요 버튼을 눌러서 열게 되어 있죠. 네, 차량에 왔을 때 이 여행용 가방이 요 정도 크기, 지금 이제 여행용 가방이 하나 두 개는 놓여질 것 같고요. 그 위로 쌓으면 한 네 개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보면 시트 접는 버튼이 있고요. 차량 상태가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제네시스 스펙트럼 프로그램은 레드캡 렌트카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제네시스 스펙트럼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편안하신 방법으로 택하시면 되는데 2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 같은 경우 아주 넉넉, 제가 이제 펠리세이드를 타다 보니까 아주 그렇게까지 넉넉하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잠깐 앉아볼까요? 잠깐 앉아보면, 네, 이게 지금 운전석이 좀 돼 있어서 그렇죠? 제가 좀 뒤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리클라이닝 되고 2열에서 바라본 1열의 실내 느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블랙이 생각보다 인테리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상위 트림이 아니다 보니까 스웨이드 재질은 아니고 이렇게 직물 느낌의 천장 느낌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이고, 그래도 바다를 왔는데 차만 리뷰하지 말고 바다도 봐야겠죠, 그죠? 네, 바다도. 네, 와, 바다. 여러분, 도더튜브가 드디어 바다를 왔습니다. 자, 파도 소리, 도더튜브 파도 소리 ASMR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가까이 가야지 소리가 잘 잡히겠죠? 오, 야, 물이 진짜 맑아요. 야, 이게 날씨만 좋으면 진짜 발 걷고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은 좀 날씨가 춥습니다. 3월 지금 초순이라 상당히 좀 추운 편이고요.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또 물도 너무 깨끗하고 일단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번 저희 도더튜브 제주도 여행은 비대면 여행이라 제가 렌트카를 타고 웬만하면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선하에서 여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가로운, 사람이 없는, 여행객이 없는 곳에서 이런 영상들 위주로 좀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년 만에 구독자 2만 명 이상을 모으면서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드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또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힘내라고 댓글 응원해주시고 또 영상을 봐주셔서 제가 정말 매일 1일 1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2년 만에 잠깐 쉬면서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왔는데 불안하긴 해요. 1일 1영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도도티브를 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잊지 않으실 거죠? 네, 제가 한 이틀 안 올렸다고 도도티브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너무 경치가 좋다 보니까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음 일정을 위해서 떠나야겠죠. 네, 다음 일정을 위해서. 다음 일정은 쇠속각인데요. 쇠속각으로 이동을 해서 나룻배 체험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서져 있는 GV70을 타고 쇠속각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저와 함께 나룻배 체험 한번 하러 가시죠. 네, 도더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와서 지금 이 애월 해안도로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행을 올 수 있게 되었던 게 올해 2021년에 레드캐퍼즈라는 레드캡 투어의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드캡 박스가 있죠. 네, 레드캡 박스에 보면 네, 이렇게
레드캡 모자도 있습니다. 레드캡 모자도 있고 이렇게 키 홀더도 만들어줬어요. 저를 닮았나요? 어디? 좀 닮았나요? 아, 네. 저는 안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블랙으로 처리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도드튜브 이렇게 넣어주시고 레드캡 투어에서 이렇게 요 일정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일정으로는 쇠속각을 해놨으니까 원래 이제 제가 서귀포시 쪽으로만 제주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곳을 정하고 2박 3일을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쇠속각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